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4월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해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주 MBC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제주신보와 제주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선거 자문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현진성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YWCA 이신선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제주뿐 아니라 한국,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제주 경제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물론 돌발 변수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돌발 악재가 아니라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제주 경제의 어려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현진성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금 그 2019년도 제주 지역 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그 관광객이 좀 증가하면서 이제 관광업이 좀 선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건설업과 1차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 지역 이제 성장률이 0.5%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에서는 이제 서비스 여건이 개선되고 제조업 및 농림업이 부진이 완화되면서 2%대 이제 중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업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월동 최소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의 생명 산업인 강률 산업까지 여러 가지로 가격이 둔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김태일 교수께서 혹시 이 경제 어려움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잘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과 우리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2차 산업,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이 없이 너무 이렇게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 조금 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강규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되어 있어서 어떤 외적인 영향을 받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인데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중국의 사태, 우리 그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뭐랄까요, 사스, 메르스, 또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선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런 건설업 분야도 과거 2010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장해온 건 사실인데 이게 너무 이게 외부 자본, 이제 투자를 하는 유치 쪽에 이렇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자본이 이제 유입이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건축 허가 건수가 한 60% 이상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설업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계기로 삼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체질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강 실장께서 혹시 서민 경제 입장,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 같고요. 좀 길게 보면은 2000년도에 제주도가 자유도시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지금 2019년으로 하면 지역 내 총생산이 GRDP가 19조거든요. 4배 정도 뛰었는데 문제는
4배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 주머니에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당연히 4배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 뛰어야 되는데 가계 소득 증가 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이하입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제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 성장이 되는데 외형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가는 거는 도민 주머니가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제 관광의 어떤 큰 자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죠. 경제가 커졌지만 그 성장이 우리한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주도 경제의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서민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신선 총장께서 경제적 어려움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네.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제주의 산업 구조가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1차 산업이 10.2%, 제조업이 한 4%, 그다음에 건설업이 10%, 3차 관광 서비스업이 73.7%, 한 7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이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제주의 어떤 산업구조에 대한 재개편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좀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뭐 지금 일단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서도 어려우니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도 많이 좀 받아오는 것이 제주의 어떤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다양한 분석도 해주셨고 또 제주가 한때 사실은 이주 열풍과 더불어서 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그 부동산 폭등 때문에 한때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갑자기 거품 꺼지듯이 해버리니까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광산업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지난해 제주에 온 관광객들 한 1,500만 명 넘어서 그 전에 비해서 한 7% 늘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좀 어느 정도 회복돼서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늘어난 것에 대비했을 때 지역 도내에 소위 말하는 관광 업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갔는가 상당히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관광 조수입이 한 6조일 때도 보면 6조 중에 실질적으로 면세점 두 곳이 매출에 2조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대다수 딱 두 개의 업체가 관광 조수입에 막대한 걸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갖고 나눠 먹는 구조인데 그 나머지만 갖고 나눠 먹는 구조에서 대부분 도민들이 느끼는 거는 너무 적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열매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도민들이 나눠가는 구조는 저는 타파되지 않으면 관광산업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1,500만 명, 2,000만 명 늘어나면 당연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정도의 차이겠지만 비례해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성장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그 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그 뭐랄까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거든요. 가계의 소득 수준도 낮고 또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주도의 지역 경제가 건실하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소득 이익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정한 집단, 특정한 조직이 혹은 회사가 그 이익을 열매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좀 구조 개혁이랄까 혁신이랄까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2공항도 지금은 4,500만 명인가요? 4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공항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천만 명으로 관광객 목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와 또 관광의 기본적인 구조. 뭐 저는 70몇 퍼센트의 산업 구조, 2차, 3차 산업을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인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특히 면세점. 면세점 이주의 관광제도.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면세점 뭐 두 군데 지난해 매출액 그 두 군데에서 한 2조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신세계 면세점 제주 진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그 제주에서 막대한 그 매출을 그 창출하는 이런 대기업들 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 어떤 게 좀 필요한지요? 상생을 하려면 저는 그 면세점에서 그냥 사회공헌 사업 형태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 반드시 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롯데나 신라가 영업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관광협회, 관광공사 노력한 게 몇 개 많거든요. 사회적 인프라 때 본 거니까 저는 당연하게 면세점에도 관광진흥기금을 과감하게 부과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관광이 된 농업이 있는 쪽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제안하다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데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때는 이제 대기업의 로비에 휘둘려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총선이기도 하니까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다음 정도에는 면세점에 대한 지역에 대한 환원 제도는 반드시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대기업에 의존하는 제주 지역의 뭐 관광 산업 이 구조적인 문제 개선하는 부분 이외에 제주 관광산업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광산업 좀 이 자생력 키우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공약이나 정책으로 좀 필요한 부분의 말씀을 한 분씩 해주시죠. 저는 조금 엉뚱한 제안 내지는 생각인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본이 대규모 상업 자본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의존하고 자꾸 이제 이번에 신세계도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지역에 환원하는 거를 5% 10%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지역 중심의 관광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가는 제도와 틀을 지원해주는 그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소자본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뭐 중심이 돼서 권역 단위로 뭐 예를 들면 애월이면 애월을 단위로 해서 뭐 관광 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자본의 펀딩을 조성해서 작지만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이 관광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시스템 구축에 나가는 그래서 차별화되고 특화되는 그래서 개발 이익은 큰 돈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 조합원들이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분배할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에 아주 특화된 많은 관광 프로그램과 조직이 구성이 되고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저는 제주 관광공사. 가 있듯이 또 관광협회도 우리 도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직과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좀 체질 개선과 함께 제주도의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또 운영하는 비용은 말씀드린 아까 그 면세점에 한 뭐 비율을 지역 공헌 기금을 한 20% 이상 올리게 한다든지 그 돈을 받아서 골고루 배분하고 또 잘 된 데서 더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드는 입법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 회장님. 네,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광 산업이라 그러면은 이제 카지노와 이제 면세점이라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이 면세점과 카지노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이제 묘가야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우리 지역 경제에서 이제 판매하는 품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약간 그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저 이윤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면세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가 예, 관광 산업의 불가분의 관계라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과연 지역에 이제 그만큼 이익에 대한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이윤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물을 좀 살리면서 관광 산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면세점과 카지노를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예, 운영의 묘를 좀 찾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이제 편성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신선 총장님 그 네. 관광 산업 좀 질적 성장을 위한 뭐 대안 저는 그 관광 산업이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어떤 도내의 어떤 그 관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타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업계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씁쓸하지만 막 그 갈급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행이 이제는 양적 뭐 이렇게 그 여행 관광보다 질적 여행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관광객 숫자가 일일 관광객 숫자가 몇 명이다. 뭐 오늘의 주간 날씨처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1인 관광객이 1일 소비량이 얼마다 아니면 얼마나 머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좀 보고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가는 숫자가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에서 쓰는 세계 매출액 4위가 러시아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고 장기간 머무른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 좀 하고 싶은데요. 국내에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면서 느꼈던 게 일본의 주유 패스를 구입하고 이렇게 가서 관광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국내외 입도 관광객을 위한 도내 전용 선불 카드를 발행해서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주유 패스나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처럼 그 교통 그 카드의 기능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든 그 카드로 다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리어 투어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수수료를 넘어서서 관광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주도 전용 선불카드를 좀 만들어서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거 하나하고요. 하나는 제주 세일 페스타를 좀 정착시켜보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통 구조의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은 그 할인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효를 못 거둔 경우가 있긴 한데 제주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국인 면세점도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관광상품 매장,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들까 모두 함께 참여하고 제주도가 일부 지원을 해서 실시한다면 아마 제주도 자체 행사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 기회에 또 관광객들이 그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호준 실장님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관광의 추세가 단체 관광객에서 이제 개별 관광객으로 가는 이제 흐름인데 그동안 약간 틈새 시장 같았던 저는 생태 관광이라든가 역사 관광, 치유 관광에 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 관광도 예를 들면 현재 뭐 선원이라든가 하레리 같은 데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제주 지역 조례로는 돼 있지만 법률상 근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좀 생태 관광이라든가 아까 그런 관광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만들고 이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쪽 비중을 좀 넓히면 결론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총장님 말씀처럼 체류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삼으로 예를 들면 사삼 유적지를 주요한 거 둘러보려면 하루면 안 되거든요. 최소 2박 3일 걸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체류 일수를 늘리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되 제도적으로는 이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좀 근거를 만들면
충분하게 제주 관광도 새로운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고 저 똑같은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지금 관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제공항, 제주의 국제공항 가보시면 이전에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에 오시는 중국인들 또 외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주로 다 단체 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패턴이라 그러면 개별 관광객은 좀 덜 할 거라고 봅니다. 면세점을 이용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수요들을 그분들은 좀 특화된 행태로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그래서 그 관광 상품이라면 이제 지역 중심의 생태 혹은 문화, 역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엮어서 한다 그러면 지역 중심의 혹은 지역 주민들 주도의 어떤 그 상품으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입도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의 이게 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면세점 위주로 가는 거는 좀 관광의 패턴하고 좀 맞지 않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1차 산업 짚어보겠습니다. 1차 산업 뭐 지금까지는 제주 경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광어를 중심으로 한 양식 산업 그리고 감귤과 월동 채소를 중심으로 한 이 농사. 이 최근 몇 년간 안 좋아지고 사실은 앞으로도 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예. 현진성 회장님, 예. 우리 그 1차 산업 농어민들 어려움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빚더미를 갖고서 계속 빚더미에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원래 이제 가을 태풍과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제주도의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그 감귤 산업이 이것까지 이제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농업 구조에서 이걸 빨리 찾아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작 이제 농업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수도작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기대치만큼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해안 지역에 제주도에서 지금 하는 월동 채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재배를 하면서 제주에서 생산된 월동 채소의 어떤 그런 수량으로는 한도가 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시기와 그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시기가 근 한 달 정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산 시기가 나타나면서 제주에서 생산한 월동 채소가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면서 이제 가격 지지를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 온난화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남해안 지역하고 제주 지역의 이 월동 채소가 생산 시기가 빠른 거는 일주일 만에 제주에서 이제 생산하고 일주일 후에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월동 채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제주도의 이제 월동 채소의 어떤 그런 설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농업 구조 형태입니다. 지금. 예. 다른 분들 1차 산업 어려움 어떤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전히 그 1차 산업이 정책 당국자죠. 예, 정부부터 도지사까지 말로는 생명산업을 해놓고 실제 정책을 펼 때는 저는 생명산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0 예산을 보더라도 당연히 농업 예산은 증가되는 게 맞지만 오히려 감소되고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9%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농업을 우선시하는 도장 아니다 보는 거죠. 이 부분 저는 명확하게 해서 농민단체가 정확히 요구를 해서 농업 예산은 최소한의 1차 산업의 비중만큼 이상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매해마다 일반 회계의 1%를 적립하도록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반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농업을 여전히 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농가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만 해주면 나머지 유통 같은 것들은 농감협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이 나서가 정리해줘야 돼.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매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시스템도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명확하게 기능을 정확히 좀 분담을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었지만 최소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차익만큼은 농가들에게 보상해주면서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좀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좀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들 수밖에 없고 1차 산업 기본적으로. 그리고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역의 어떤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1차 산업 쪽에서 어느 정도 많이 담당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취약한 부분이고, 이런 제주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긴 한데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이제 시대에 걸맞게 그 좀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그대로 유통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때 유통이 안 돼서 변질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생물이나 자원을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제조하는 6차 산업을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6차 산업의 브랜드 가치는 청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주가 청정하고도 너무 잘 맞기도 하지만, 그 제주의 밀감차라든가 조리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으로 수출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주의 6차 산업은 아마 전 세계 무대에서 그런 호평받고 있을 정도로 그 제주 농업의 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귤에서 다시 가공해서 6차 산업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구적인 노력이나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차 산업은 정책이 있고 6차 산업 지원센터 따로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냥 대형마트에 가면 한 코너에 이렇게 약간 전시해 놓은 수준이어서 이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특히 그 감귤 산업을 보면 뭐 사실은 뭐 제주 1차 산업의 그 주요 버팀목이긴 한데, 수입 개방, 그리고 1년 사시사철 그 시장에 나오는 쏟아지는 과일들,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갈수록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일부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사양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제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 지금 이제 시설 뭐 망감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월동채소 문제라든가 이게 그 대외적으로 이제 육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를 다시 살려야 할 거는 이제 일반 감귤, 노지 감귤이 될 건데, 지금 그 예전에 그 감귤 이제 소득이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60년 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 재배 생산 방법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 과일로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고품질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서민들도 같이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품질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국민 과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 밀식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귤림 취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산업에도 상당히 큰 하나의 그 가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방풍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방풍이 우거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보기가 좀 안쓰럽고, 길가에서 안에 있는 노란 감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이제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서 방풍님 같은 경우도 정확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낮추고, 일본 형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감귤 농원을 조경화 시켜서 이제 방풍님도 조경화 시켜서 어느 높이에서 잘라줘 가지고 길가에서 안에 있는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 자원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감귤 농업이 사형 산업보다는 앞으로 더 제주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으로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 이게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대안은 나오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1차 산업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저희 밑에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하시는 어선원들 보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는 1차 산업이 제주의 미래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전체 예산이든 정책 비중도 좀 키워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명확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어갈 만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1차 산업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저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도. 또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일단 이게 제주가 싫든 좋든 제주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고유의 또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 한 30년, 40년 전에 누렸던 호황기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제주하면 감귤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의 감귤 정책은 유지하는 건 좋은데 저는 지금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사형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워낙 좋은 먹거리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감귤에 손을 대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수입상 농수산물이 이제 손을 가기 때문에 손이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귤에 대한 품종을 좀 더 높은 요즘 굉장히 좋은 품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더 이렇게 좀 전력 투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좀 관광 상품하고 좀 연계시켜서 꼭 먹는 것보다는 관상용 내지는 이게 체험하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감귤 산업의 더 정책적으로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저희들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행정에다가 좀 얘기하면 이게 좀 뭐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품종과 이제 그 과원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막 높은 품질이 아닌 솔직히 고품질 시장도 하나의 조그만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이거든요. 이제 전 국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한 10브릭스에서 11브릭스 정도의 감귤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국민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높은 가격을 주면서 뭐 키로에 뭐 5,000원, 3,000원을 주면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이게 한 10에서 11브릭스 정도 수준에서 그다음에 생산비도 뭐 타이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일반 자연 형태. 그러니까 간벌을 통해 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가 간격이 한 1m씩 되고 그다음에 방풍님이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그 높이에서 잘라줘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행정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품질 갱신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좋은 품질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타이백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 재배를 통하지 않더라도 한 10에서 11브릭스 정도의 어떤 그런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 생산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선거 때마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별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네. 제주의 일자리 정책 이신선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자리 정말 뭐 제주만이 아니라 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요.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면서 정부나 제주도정이 정말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썩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제주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을 이제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제주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고용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들을 보면은요,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멈추고 있고요. 그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정책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의 사업 중심의 일자리 그 정책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고용의 숫자를 몇 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변화해가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면서 그 고용을 포함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제주에 살고 싶은 생각을 조사, 실태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46%가 제주를 떠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훈련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이제 하셨는데 결국 제주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좀 더 질적인 측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공공 부문 중심이 좀 선도적으로 일자리 좀 창출해서 민간 부분에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효과를 좀 내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고 뭐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2차 산업 제조업 분야가 거의 전무한 제주 지역 특성상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님? 지금은 그냥 도지사 공약상으로 약간 죄송하지만 숫자 노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까가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마땅한 답은 없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더큰일 센터가 있긴 한데 아직은 전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주도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예산 정책이든 뭐든 정책적으로 일자리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무원 보고용이 아니라 내실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현장에 좀 맞춤형 형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일자리에 대한 걸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청년, 그러니까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 이제 결혼과 일자리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거든요. 이제 주거 문제하고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의 일자리 문제, 그 다음 이제 여성들의 이제 그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이제 중장년,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이 세 개 그룹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동일하게 아까 우리 전 사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취업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청년과 여성과 또 중장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조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인식 위해서 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실패한 것처럼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유치했던 다움이라든지 또 지금 R소프트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이 저는 제주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실은. 제주도에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요? 제도적으로 좀 관리하고 또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유치한다면 청년의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고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제 이게 중장년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지금 도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일가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좀 맞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업자와 그다음에 취업자 사이의 어떤 그런 눈높이가 지금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제주도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공무원 뭐 이런 쪽으로 해도 행정직 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취업생들도 대부분이 다 이제 행정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취업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취업에는 전혀 그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 가지고 취업난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태일 교수님도 아 계시지만은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내용을 조금 해가지고 어떤 전문직 기술을 이제 교육하고 그렇다고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직이라든가 공무원을 공부하다가 다른 전문직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가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무원 위주의 우리 취업의 어떤 그런 제주도의 그 문제 그거를 좀 하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성하고 중장년층 네. 그 일자리 문제 우리 네. 이 총장님께서 좀 보완 내용 짧게 해주시죠. 여성과 중장년층의 교육과 일자리를 그 알선하는 여성이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구인 업체와 구직자들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일자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다른 지역도 그런 거는 많이 나타나겠지만 임금 수준은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임금 수준이 낮은 영역에는 또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에 성공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를 띠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생계 부양자의 책임을 받는 그 청년 남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이런 부담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게 또 사회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일 노동이나 동일 임금이 만들어지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그 영역, 돌봄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어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제주 입장에서 이 획기적인 그런 방안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 대규모 사업장이 도청에다가 인허가 서류를 낼 때 고용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계획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30개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대략 2만 2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고용률은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더 나가서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처럼 사전에 이제 고용영향평가라든가 일자리영향평가 제도를 아예 확실하게 만들어서 대규모 사업을 인허가를 받으려면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가면 좋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일자리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평균 똑같은 노동이지만 임금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강력한 옵션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면 저는 충분하게 지금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거 참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산업의 비중들이 높으면 그나마 일자리의 어떤 창출의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1차 산업, 3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요. 근데 2차 산업은 제조업 중심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좀 괜찮은 중소기업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일손은 부족하고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좀 나서서 뭐 저는 JDC 또 우리 제주개발공사도 공기업으로서 그런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 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 고용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100%, 100의 기준에 맞는 고용 임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협약을 잘 맺어야 되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보전은 우리 공기업에서 좀 더 보전을 해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제주형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적절할까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크지 않지만 작지만 그런 일자리를 조금씩 늘려 나가면 5년, 10년 뒤에 몇백 명, 몇천 명의 일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리 제주의 지방 공기업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시에 우리 제주대학교와 같은 이런 기업에서 그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좀 현장감이 있는 기능 위주의 어떤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 또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고 협력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제 중국 자본이라든지 대자본이 들어올 때 무조건 쌍수만 들고 환영합니다라고 땅을 팔기보다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이제 30년간 쓸 수 있도록 해물 출자하고요. 또 중국 같이 외국의 자본들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 얼마를 고용한다는 고용 계획에 지키도록 규정 조례화하고 이런다 그러면 작지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들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붙여서 짧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 우선 고용 제도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에 이제 김태환 지사랑 정경영이랑 협의해가지고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제주도 개발사 민화가 받을 때 1,000명을 고용하면 800명을 제주도민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강행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포괄시키면 최소한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이제 지름 따라서라도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 요소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조건을 준수했을 때 저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특례 조항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저는 합리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조건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나 세금 감면을 주는 거는 저는 또 다른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있는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우리 제주형 일자리의 새로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우진 실장님, 네. 제주 지역 그 사회적 경제 수준, 실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주변 알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외부사적 기업 포함하면 이런 게 소위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회사로 치면 500개가 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대부분 열악한 수준인 거고 또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최소한 5%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1% 정도 머물면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야 싹을 틔우는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이익이 어디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이게 어떻게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지원하는 아니면 이게 새로운 어떤 사회 공공재 차원에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다 다른 의견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공공의 어떤 공공재 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게 각각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복지 기능으로 가지는 비영리 단체로서도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적과 지향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복지 차원에서 지역 지역 복지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재이자 동시에 지역의 복지의 기반이 틀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은 투자로 상당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적고 벌고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이 사회적 경제, 이 기본은 좀 더 확산되고 확장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자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몇 년 전에 법까지 제정해서 사실은 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먼저 정해서 몇 년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이제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 순서로 가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지역적인 그 여건에서
사회적 기업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정책적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도 있지만 이제 저는 마을과 연계해가지고 좀 마을 협동조합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마을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을. 예를 들어 성산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 항의 일부 운영권을 성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고 있거든요, 도가. 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협동조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과 지역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만들면 그게 결국은 어디 안 가는 거고 또 그 소득도 반드시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 일자리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마을 쪽에다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은 있지만 좀 더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게 이제 지금 그 국가 중앙 부처에서 저쪽에 힘을 좀 쏟고 있는 중앙 부처의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예. 사업 중에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마을 참여, 지역 주민 참여형의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 혹은 지역의 어떤 활성화 계획 안에도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 또 주민 참여형 어떤 개발 이런 연장선에서 굉장히 이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이제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노력들 일괄성 이제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도시재생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을 또 농촌이나 이런 데도 훨씬 재생과 경제와 지역 주민들의 삶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역사회가 그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어쨌거나 사회적 기업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이 어차피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사회적 기업들이 요소요소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요. 네. 추가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논란됐던 게 투자진흥지구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갖고 오면 세금을 왕창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미 도에서는 공개 안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다 깎아준 국세 지방세 합이 8,4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뭐 제주도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진흥지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혜택들을 좀 부여하면 이제 마을 기업이든 협동조합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제주 지역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 좀 쏠려 있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대부분인데 좀 소셜 벤처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사회 서비스라든가 문화 행사, 문화 예술 행사 또는 프랜차이즈 뭐 지역 기반 어떤 연계 분야까지 사회적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좀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반 기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이제 더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저변 확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지만 아직 이제 농민들한테 기대치만큼 이제 활동을 못 해버리니까 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실내로 해가지고 그 아이급 생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교육된 소비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이제 농산물을 식자재를 이제 유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든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잘 되면서 우리 농업인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그 가격 결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가공 형태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점점 나아가서 어떤 위로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 제주도에서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제주의 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그 시장 타겟이 육지라든가 이제 뭐 아직 많이는 안 되고 있지만 수출 위주 내수 시장 지금 현재
관광객이 한 1,500만이 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그런 내수 시장도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산물 자체가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육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금 식자재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제주도의 그 산업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좀 발의하겠다. 김태일 교수께서 먼저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실은 이게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도적인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 주민들의 주민등록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민세, 교육세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그게 아니고 자기 고향, 내가 내고 싶은 곳에 지정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세금법을 좀 바꿨어요. 그런 제도로 좀 해서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법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의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2010년 이전까지는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유출 인구보다는 유입 인구가 많아서 어느 정도 뭐랄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구의 규모보다는 정말 제주를 좋아하는 분들 또 제주의 고향인 분들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제주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저는 일명 고향 사랑 세금 납부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도 개선으로 네. 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교수님 말씀은 그냥 상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고향세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장이 되면서 아마 이번 총선에 상당히 또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네. 저는 이제 그냥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몇 년 전부터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니면 그 지역을 좋아하는 특정 지역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정말 정책을 잘하고 있는 곳에 세금을 내서 더 활성화시키는 뭐랄까요 좀 차별화되는 세금의 제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 회장님.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로컬 푸드 활성화 지원 법안이라는 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로컬 푸드를 사용한 우리 식자재.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수입 값싸고 솔직히 안정받지 못한 어떤 식자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이윤 추구라기보다는 그 자기네 어떤 운영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 로컬 푸드를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세금 감면 물론 이렇게 되면 뭐 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행정이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 농산물 위주로 식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소득이 더 높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보다 더 단단한 어떤 그런 경제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총장님. 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사실 일자리 분야 중에 취약한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요. 좀 더 폭넓게 여성들을 위한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들이 지금 통계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법안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낼 것 같습니다. 저는 정계 은퇴해서 뭐 총선 나올 일은 없는데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화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폐공사가 할 걸 이해가 하시겠지만 지역 화폐 정책이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광역시가 동백전을 발행해서 소상공인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가맹 점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사랑 상품권이 발행은 되고 있지만 유통의 범위나 내용이 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에 관한 좀 관련된 법률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약 말씀드린 김에 저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는 JDC 관련해서 JDC의 명칭과 관할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이전 문제도 이번 총선에 좀 이슈가 돼서 JDC가 도민대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토론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 나오는 이제 후보들, 정당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정책 공약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 바랍니다. 강 실장님 먼저. 후보 입장에서는 전체 공약의 50%가 경제 정책인데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당선된 다음에 1년 이내에 자기가 낸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다시 이행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화려한데 된 게 없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건 제가 보고요. 이 부분도 조금 뭔가 각 후보님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늘 하던 얘기인 것 같지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꼭 필요한 것들을 공약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하는 거에 더 저는 포커싱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현 회장님.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보통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뭐 제주도에 돈을 얼마나 뭐 얼마큼 갖고 왔다. 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갖고 온 게 제주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과연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진짜 대기업을 위한 어떤 제주도에서 다시 흘러나가 버리는 어떤 그런 돈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책 평균이 아닌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에 맞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가서 그에 맞는 사업을 이제 제주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이렇게 제안하는 공약과 도의원 혹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 제안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말고 정말 국회, 국가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을 좀 제시하고 좀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좀 많이 생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4월 총선은 바로 서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